즉, 대두종이라는 건 Occur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Primarily near areas. 주로 지역들 근처에서 발생한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Where heavy farming and industrial activity. 그러니까 과도한 농업, 그리고 산업 활동이 spill nutrients into the water. 그래서 그 여기서 이 nutrients는 원래 영양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영양분은 아마 이제 비료를 말하는 거겠죠. 문맥상. 그래서 영양분이 물속으로 이제 유출시키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겁니다. 아까 그렸던 그림이에요. 아까 그렸던 그림. 됐죠? 자, concentrated levels of nutrients in water. concentrate는 집중하는 거니까 집중된 거죠. 집중됐다는 거는요, 한 곳에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농축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농축된 물속 영양소의 농도 정도를 해서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 수준이, 농도가, resulting 또 나왔다. 이게 원인이에요, 또 그러면. 이게 결과고요. 자, 농축된 물속 영양분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The blooming of algae. 그래서 해조류의 번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아까 말했죠? 아까. 이제 농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비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해조류가 많이 자라게 된다. 자, 그래서 그 해조류는요, 이 참고로 어개가 복수형이에요. 아우스모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해조류들이 simple forms of water plants. 이건 그냥 수생식물의 그냥 단순한 형태를 말한답니다. 그냥 잡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많아져서 뭐 어쩌라고? When many plants grow in the water. 너무나 많은 식물이 물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들은 use up 하면 다 써버리다야.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The ocean's oxygen. 그 바다의 산소를 고갈시킨다는 거야. 아까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콤마 ing. 분사구문. suffocating. suffocate가 질식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질식시키는 거야. 다른 식물과 동물을요. 그러니까 죽음의 해역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과정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의 해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the largest known dead zone. 가장 알려진 가장 큰 규모의 데드 존이 occurred in the Gulf of Mexico in 2002. 2002년에 멕시코만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runoff from the Mississippi River. 그래서 미시시피강에서의 유출수가 또 나왔네요. 리절팅. 뭐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2만 스퀘어 킬로미터스 오브 더 걸프 에어리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2만 제곱미터의 그 걸프만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 어떻게 되도록 to become uninhabitable for oceanic life. 그래서 해양 생물에게 서식할 수 없는 곳이 되도록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추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 멕시코만 근처에는 역시나 그 이제 육류 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게 있었으니까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서 대두종이 발생한 걸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수질오염에 대한 겁니다. 수질오염. 됐어요? 수질오염. 수질 토지오염. 자, 본문 5번은 결이 약간 달라집니다. 볼게요. The unknown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글로벌 워밍이니까 이제 지구온난화잖아.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에 알려지지 않은 기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The increasing demand for meat and meat products. 또 나왔네요. 육류 생산이 증가한다. 육류 소비가 증가한다. 또그 얘기죠. 그 녀석이 brings trouble. 문제를 또 가져오는데, not only bothers.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문제를 가져다 준답니다. To the natural resources under our feet. 우리의 발 밑에 있는 천연 자원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those overhead in the atmosphere. 여기서의 도즈는요, 이것도 natural resources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이제 천연 자원 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결국 공기야 공기. 그래서 대기 오염이죠, 대기 오염. 지금까지는 이제 토지 수질오염, 우리 발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지워버렸는데 다시 써볼게요. 육류 소비가 증가하니까 환경이 파괴가 된다라고 해, 환경 파괴가 가수가 된다 했는데 이 환경 파괴의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수질오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요. 이제는 뭡니까?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기오염. 됐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본문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Carbon dioxide is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in the air. 자, 대기 속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랍니다. 뭐가요? CO2가요. 이산화탄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recent research shown 최근 연구가 보여주기를 메테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량, 이제 이산탄소의 배출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는 맞죠. 근데 최근에 연구를 해 보니까 메탄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메탄의 배출과 그 육류 소비랑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메탄은 is responsible for about 16%. 자, 약 16%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어떤 16%냐?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그래서 지구 온실가스 방출의 약 16% 정도를 차지한대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That doesn't seem like much. 자, 그것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처리아를 경고한답니다. 대처리아가 뭐냐? 메탄이라는 게 또 나왔죠? 여기 에즈오프베즈, 배수사 에즈오프베즈 또 나왔죠? 그러면 20배가 넘게 강력하대요. 뭐보다? 이산화탄소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 녀석 자체, 이 메탄 자체가 이 이산화탄소의 20배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In trapping the sun's heat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그 태양열을 가두는 데 있어서, 가둬버리는 데 있어서 20배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6%밖에 안 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이 태양열을 가두는 역할이 20배 이상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Where does all the methane come from?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래, 메탄이라는 게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의 또 주된 원인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죠. 그럼 이제 메탄이 어디서 오냐고. 그게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분 6번 갑니다. 자, 메탄의 많은 부분이 그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의 많은 부분은요, 기본적으로는 방출되는데요, 자연에서 방출된답니다. 자연스럽게요. 어디에서? damp areas, 그러니까 습지대에서 이제 발생한대요, 습지대.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약 15% 정도가 is emitted, 방출되는데요, by the growing number of cows and pigs, 증가하는 수의 소와 돼지에 의해서 방출된답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접점이 생긴 거죠. 메탄의 방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랑 육류 소비랑 뭔 상관이냐는 거야. 돼지랑 소에 의해서 방출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결국에 돼지와 소가 많아질수록 메탄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소와 돼지가 어떻게 메탄을 방출하느냐 그 원리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Statistics vary. 자, 통계가 다양한데요. About the exact amount of methane. 그래서 메탄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통계가 다양하답니다. 어떤 메탄이냐? 소에 의해 방출된 메탄의 양이라는데요. 하지만 it is generally agreed. 일반적으로 동의된대요. 대처리아가 a single cow. 자, 한 마리의 소가 방출한대요. up to 하고 뭐뭐까지죠. 120kg의 메탄을 매년마다 방출하는데요. 그 120kg의 메탄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More than any other domestic animal이니까 다른 어떤 가축이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답니다. 즉 소가 메탄을 가장 많이 방출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한 마리당 한 120kg 정도 이제 메탄을 매년마다 방출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120kg이라는 양이 대체 어느 정도냐? 그것이 약 1000배 정도랍니다. 메탄의 양이 1000배래요. 어떤 메탄? 평균 일반적인 평균 한 사람에 의해 방출되는 양이 1000배래요. 1000배. 우리가 배출하는 메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름하거나 방귀기구나 이러면 나오는 게 메탄인데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한 사람의 1000배라고요. 소 한 마리가요. 소 한 마리가. 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배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이제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은 소를 더 많이 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메탄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볼게요. 자, 메탄은 is produced.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가 어떻게 메탄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원리가 나옵니다. 메탄은 생산되는데요. 소의 특별한 digestive system, 소화기 계통에서 이제 만들어진답니다. 자, 우리가
소가 이렇게 이제 소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소죠. 자 그러면은 소가 위가 네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그럼 소는 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가 네 개의 방이 있는 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방이 이제 어떤 방이냐면요. To break down the food it eats. 여기서 eats는 소예요. 소. 소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방이 네 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개가 있는 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the food digested in the first rooms. 자 처음에 두 개의 방에서 소화된 음식. 뭐 여기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얘가 처먹었어. 여기서 이제 소화가 되겠죠. 이 소화가 된 음식이 it sent to the mouth. 입으로 보내진대요 다시. 되새김질한다고 하죠 우리가 일명. 그렇죠? To be chewed again. 다시 씹혀지기 위해서요. 다시 씹혀진다는 게 뭡니까? 방금 말했던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영어 혹시 뭔지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Feedback입니다. Feedback. 됐어요? 다시 먹는 거니까. 됐어요? 이게 되새김질하다는 뜻이에요. Feedback. 됐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씹혀지기 위해서 입으로 돌아가져요. And then, 그러고 나서 send to the third and the fourth rooms.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와서 소화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가서 또 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방.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씹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이게 우리도 이제 만약에 씹다 보면은요. 씹는다는 거는 이제 뭔가 씹고 삼킨다는 거잖아. 그럼 삼킬 때 뭐를 같이 삼킵니까? 공기를 같이 삼킨다고요. 그럼 공기를 삼키면서 트름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A cow does this. 자, 소는 이것을 한답니다.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다고. 지금까지 한 과정. 이것을 for about 8 hours on average every day.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약 8시간을 이걸 한대요. 8시간을. 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듀레미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소가 계속해서 burping, 트림하고요. and passing gas, 방귀를 낀대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give off 한대요. give off는 방출하다. 아까 나왔던 made, 얘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방출한대요. 메탄을요. 대기 중에다가. 됐어? 이런 원리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글 자체가 다 어떻게 지금 서술이 되고 있냐면요. 본문이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과정을 후술하는 식으로 전부 다 돼 있어요.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수질오염 발생해. 어떻게 발생하냐고? 이제 알려줄게. 자, 이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은 대기오염이 증가한다. 대기오염이 왜 증가하냐고? 이런 식이야. 다 이런 패턴이야. 지금 글 자체가. 됐어요? 메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 메탄은 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계속 결론 말하고 이유를 뒤에 말하고 또 이거 자체가 결론이 되고 또 뒤에 이유를 말하고. 됐어? 그러니까 결론 먼저 말하고 원인 말하고 결론 나오고 원인 말하고. 그러니까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글 자체가요. 자, imagine 상상해보래. The enormous amount of methane. 그래서 엄청난 양의 메탄을 한번 상상해보랍니다. Emitted from the burping mouths of 1.5 billion cows on 6 continents. 여섯 개 대륙에서 15억 마리의 소의 트림하는 입으로부터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메탄을 생각해보란 거야. 야, 소 15억 마리가 이걸 한번 상상해보라고요. 트림을 한번 하겠냐? 자, 본문 8번 볼게요. The world's livestock industries are growing. 자,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환경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그 상세한 과정을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자, 세계 가축 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At an unprecedented rate. 전례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환경 파괴에 대한 이야기에 중점을 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한다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Due to 뭐 때문에? Population growth and rising incomes. 그래서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가축 산업이요. The world's population. 세계 인구가 is predicted 예상되는데요. To reach around 9 billion. 자, 90억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2050년쯤.
됐어? 지금이 얼마지? 지금 한 60억 명 되나? 60억 명? 70억 명? 이 정도 되나? 대충.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인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한국인이요, 먹었대요. 이제 1980년에는요,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1kg의 이제 육류를 먹었대요. 1980년에는. 근데 평균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51kg로 증가했대요. 거의 5배 증가했죠.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아, 물론 80년도에는 제가 살진 않았지만, 저 태어나기 전이죠. 뭘 수비야, 이씨.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한 4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한 3학년 이전까지는요.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치킨이라든가 뭐 삼겹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고기. 이거를 되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그냥 배민에서 시켜 먹거나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는요. 굉장히 특별한 날에만 먹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내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만 먹었어요. 이럴 때만. 저는요 진짜로 그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성인 되고 처음 먹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학창시절 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은 사실 되게 쉽게 뭐 먹을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까지 먹은 소고기만 해도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As people prefer increase animal protein in their meals. 자, 사람들이 선호함에 따라 증가된 동물 단백질을요. 그들의 식사에다가 그들의 식사에서 늘어난 동물 단백질을 선호함에 따라 our land, rivers and oceans. 우리의 땅, 강, 바다는 are bound to suffer.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Be bound to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어? 어디서 많이 봤네? 아까 나왔던 inevitable. cannot help but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뭐할 수밖에 없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When the solution is in sight,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이. 됐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그냥 우리의 땅, 강, 바다는 시달릴 수밖에 없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대요. 결국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말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한 거야. 또 육류 소비가 증가하니까 환경 파괴는 사실적이다. 그 똑같은 얘기한 거야. Maybe 아마도 it is time 이제는 시간이랍니다. 어떤 시간? We give our diets a second thought. 자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자 여기에 함축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함축음이. 우리가 줄 시간이래요. 우리의 식사의 두 번째 생각을. 우리의 식사의 두 번째 생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한 번 더 생각해본다는 거죠?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뭘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해요? 육류 소비에 대한 우리의 식사 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본다. 한 번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Reconsider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어? 이런 부분이 바로 함축음이로 내기가 좋은 거야. 됐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예요. 여기서 봤죠? 우리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습관이란 건 뭡니까? 육류 소비에 대한 식습관이겠죠. 됐죠? 이럴 시간이다. 이러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다 봤고요. 이제 뒤에 리드모어는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은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작년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 이걸 한번 보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년도 시험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년도 시험지. 금방이죠. 뭐 이거 얼마나 걸려. 잠깐만. 통학교로 가야지. 1학기 기말고사. 자,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건회 선배 동학과의 시험지고요. 몇 점이냐? 92점?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본문이 안 보이네요. 넘어가고. 여기 있다. 자,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단어가? 단어. 본문에 그대로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8.3점이요.
막죠. 네. Exploding, mitigate, exploited, interrupt, depleted. 내가 봤을 때 니네 아마 기껏해야 interrupt랑 exploding 요 정도만 알 것 같은데 다. mitigate. 아 mitigate도 알아요? 뭐예요? 완화하다. 오 맞아요. 어쨌든 간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어 학습이 안 되니까 조지는 거죠. 됐어?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나왔던 거랑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원문에서 뭐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explode 하면은 폭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폭발한다는 말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exploding은 문제될 게 없는 거지. mitigate 부분을 한번 볼까요? such a move. 자, 그러한 움직임이랍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뭡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 대량 생산하는 움직임이 부담을 완화시켜준대요. 말이 돼요? 어떻게 부담을 완화시켜줘? 부담을 가중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뭐야? 나머지 단어 다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자고요. 자, 세 번째. 모든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이 블라블라 됩니다. 곡식과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사용된다. 됐어? use야, use. 아까 use로 나왔었죠. 근데 use를 exploit 이렇게 바꾼 거야. 됐어? 자, 4번 볼까? 어딨냐? 게다가 약 3분의 1의 세계의 담수가 사용됩니다. 육류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을 물의 공급을 뭔가 아까 cut into였나? 그걸로 나왔었거든요. 침해한다? 여기서는 개입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interrupt. 됐죠? 5번 한번 볼까요? 미국의 콜로라도 강이 예상됩니다. 곧 무슨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 고갈될 것으로. 아까 drained였나로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럼 deplete이 아 고갈되는 거구나. 됐어? 이렇게 유의어를 학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모르면 지금이야 이제 2번이 답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mitigate라는 단어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풀었지만 이거는 순전히 우리가 단어 모르면 틀려야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나왔었다고 작년에. 자 일단 한 문제 나왔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작년에 스트라이트가 나왔었는데 이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뭐 푸드 마케팅 어쩌고 써있죠.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이내 시험 범위. 됐어? 어휘로 나왔었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하나 남았고 두 번째가 어디 있을까? 왜 안 보이냐? 요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자, 세 문제요 세 문제. 방금 전에 하나 나왔죠? 네 문제 나왔네요 그러면. 그죠? 자 볼게요. 또 육류 생산이 증가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또 나왔죠? 그래서 이거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이죠. 대기오염 관련된 거. 그렇죠? 어떤 문제로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덟 개. 그럼 이건 뭐냐면 시간 끌기용이에요. 시간 끌기용. 됐어? 그러니까 단어를 봤을 때 단어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단어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없잖아요 여기서 뭐 이제 뭐 그 메테인이 뭐 이제 뭐 큰 영향을 끼친다라든가 여기서 근데 account for 이런 거 모르면 틀리겠죠. 설명하다요? 그러니까 메탄이 16%를 설명하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설명하다만 알면 틀리는 거예요.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차지하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가 특별히 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기 respiratory 호흡기의 이런 뜻이에요. 호흡기. 소의 특별한 호흡기 시스템이었나요? 소화계통이었죠. 됐어요? 이런 걸로 이제 내는 거야.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 모르면 이제 틀려야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소거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왜냐면 개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묶음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소거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espiratory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또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게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골라야 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치면은 동그라미, 일치 안 하면 X 이렇게 표시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걸 보라고 했으니까 X만 이제 체크해갖고 답을 골라야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죠? 22번 뭐로 나오는 거야? 아까 말한 거 나왔네요? We give our diets a second thought가 의미하는 바. 함축 의미로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줘야 된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거죠. It is advisable to consider other food sources that do not harm the environment.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음식 자원을 고려해보는 게 advisable,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조언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인데요? 육류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요. 육류 소비를 줄인다는 말을 한 번 더 꼽은 거예요, 4번은요. 육류 소비를 줄인다는 건 뭡니까? 다른 음식 자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 번 더 꼽은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할 만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보면 아까 내가 말한 거 나오네요. 리졸트 폼 보여요? 잘 나온다고요. 이렇게 리졸트 폼. 그러면 여기가 원인, 결과. 됐어? 인구 증가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 부족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서술형 맨날 나오는 거죠? 어법 문제? 네, 맨날 나오는 거니까 어법 한번 볼까요? A, B, C, D, E, F, G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고요. 하나씩 보자고. 자, A번에 이제 도즈 나왔죠. 아까 이 도즈가 가리키는 게 요거라고 했어요. 됐어? 리소스이죠. 자, 그 다음에 B번 intense로 나왔네요. intense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over 20 times the intense 아까 말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무슨 뭐 도량형거든요. 도량형이라는 뭐 말을 제가 쓰진 않았고, 근데 아무튼간 20배 이상의 강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정답이 뭐였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 맞췄을까 우리 동화가? 잘 맞췄네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 C부분, is released 하고 나왔네요. 이거는요, 이미 틀린 게 뒤에 약 120kg의 메탄 나왔죠. 이게 목적어잖아.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사예요. 그렇죠? 이미 틀렸고요. D는요,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The food, 주어.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얘가 얘 꾸며주는 거죠. 그럼 food가 주어. is broken down. 동사 수동태니까 완전한 문장. 그래서 where. 여기도 아마 여기 뭐야 그 변형된 걸 겁니다. 이 뒷부분이. 그 다음에 이는요. 아까 giving of 뭔가를 배출하면서 라고 나왔죠. 자, ing형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f는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고 따져봐야겠죠. imagine 동사 나왔어요. enormous amount of methane. 자, 그러면 엄청난 양의 메탄을 상상해봐라.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죠. 이 메탄 입장에서는 방출이 된 거니까 emitted가 돼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법에 나왔었어요. 자, 작년에 나왔던 시험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죠? 아까 어휘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방금 전에 봤던 일치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난이도가 있죠. 자, 되겠습니까? 아, 이 G도 한번 볼게요. G를 한번 해요. 이거는 솔직히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냈지? 이거지.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휘에 관련된 어휘나 흐름에 관련된 문제랑 모를까요? 어법 문제로 리커즈를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아까 since로 나왔었나 본문에서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뭐 때문에니까 as로 나오든 because를 쓰든 since를 쓰든 뭐 상관없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간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휘라던가 이제 내용 일치, 함축 의미 그리고 이제 그 어법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세부적인 거를 요구하는 문제들 출제가 됐죠. 세부적인 거. 혹시 문제 더 나왔나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있네요. 요거. 우리 또 맨날 나오는 거. 빈칸 두 개. 이거.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아까 그 이제 유출수 어쩌고 얘기 나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ELS interval 여기 보이시죠? 아까 봤던 내용. When rain comes. 자, 비가 오면 분뇨가 씻겨져 내려갑니다. 유출수와 함께. 그래서 인근의 토양, 시내, 강을 오염시킨다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일단 pollute가 일단 원형이긴 한데 I인정으로 써야 돼요. 아이씨 왜 이렇게 못하냐. 잠깐만 왜 스펠링이 헷갈리냐? L 하나 더 써야 되냐? 네. 어쨌든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 나왔고 앞에 동사인이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polluting. B번은 어떨까요? Went many plants grow. 자, 너무나 많은 식물이 물속에서 자라게 되면 걔네가 바다의 산소를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증식시킨다고 나왔고요. 됐어? 그럼 아까 전에는 use of 뭐 이런 걸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두 단어를 쓴 게 아니잖아. 한 단어로 쓰라고 했어. 다 써버리다. 다 써버리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써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제 알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갈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겠죠. 고갈에 관련된 거.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봐요. 잠깐만.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같이 위에서부터. 고갈시킨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나와야 돼. 한 단어로. 쭉 한번 볼까? 고갈에 관련된 단어. 찾으면 말해주세요. 일단 전 여기까지 받고 좀만 내릴게요. 어디 있을까? 고갈시킨다. 맨 밑에 Exhausted. Exhausted. 기진맥진하게 하다. 탈진시키다. 고갈시키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 얘 찾긴 했어. 어떻게 쓸 거야?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고. 우리 조건을 보면은요. 단어 형태를 반드시 바꾸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반드시 바꾸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Exhausted. 이렇게 쓰면 끝이죠. 현재 시제. 시제 맞추고. 3인칭 단수 아니니까. Exhausted. 동사. 바다의 산소를 고갈시킨다. Exhausted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잘 썼죠, 이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다섯 문제 나왔네요. 서술형 두 문제 나왔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때 나왔던 시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높은 난이도가 아니었어. 그랬었다고. 그랬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좀 끊을게요. 촬영 좀 끊고요.